복수가 이제 핵심인데 왜 그러냐면 백제왕 계보 한번 보세요. 의자왕은 누구냐면 성왕 있죠, 성왕. 네. 네. 관산성 전투에서 정말 하찮은 그 도도에게 죽임을 당했던. 네. 왕이 어떻게 그렇게 죽이느냐. 네. 거기다 죽고 나서 또. 그러니까요. 무기만 좀 계단에 묻히고 나서. 맞습니다. 바로 그 성왕의 고손자 뻘이 되는 거예요. 뒤끝이 대단한 사람인데 보니까. 뒤끝이 아니잖아요. 뒤끝이 아니지. 뒤끝이. 그냥 복수할까요, 이거는. 좀 전에 그랬잖아요. 굉장히 뭐 자비롭고 따사롭고 뭐 인자하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이랬다는 거는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 영화의 어떤 주인공으로 보면은 굉장히 입체감이 있는 인물이에요. 아. 자, 한번 볼게요. 네.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백제에 있었던 그 성왕이 신라의 관산성 전투 싸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만 그친 게 아니라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 어디예요? 한강이요. 한강이잖아요. 한강을 되찾아야 되는데 왜? 그렇죠. 여기가 원래 백제의 땅이니까. 그렇죠.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백제 의자왕은 해야 될 일, 바로 신라에 대한 공격을 그렇죠. 해야 되는 것이었죠. 네. 네. 복수를 굉장히 치열하게 한 것 같아요. 아까 그 저 이력서 보니까 신라 성 모으기가 한 네.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뭔가 계속 추진했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밀고 나왔죠. 어디에 정확하게 성왕께서 묻혀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 뺏고 그 계단 들춰봐. 계단 들춰. 없어. 없어. 이 성 아니야. 저쪽 성. 성왕이 묻혀 있는 거는 이제 신라 왕궁 안에 그 계단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신라 귀족들이 항상 그 정치적인 회의를 할 때마다 항상 오르면서 밝았다. 그러니까 진짜. 백제 사람들은 굉장히 치욕으로 아마 그렇죠. 느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성왕의 죽음을 얼마나 이 백제인들이 그 기억하려고 노력했는지 제가 한번 네. 아주 귀한 걸 제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제가 뭐, 보여드릴게요. 뭐야? 아, 뭘 준비해 오셨어요? 뭐야? 제가 좀 아주 오늘 대단한 걸 좀 준비했어요. 이것은 아니, 우리 진품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책에서 본 것 같은 그런 건데. 이거 박물관에서 이거 봤어. 이거 대향로잖아요. 네, 그 바로 이게 그 유명한 네, 금동 대향로. 자, 이렇게. 거품이라도 진짜를 네. 똑같이 본떠서 만든 맞아. 거니까 마음을 담아야 되겠죠. 자, 좋습니다. 일단 요 저희 금동 대향로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리면 네. 자,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요건 지금 연꽃 모양입니다. 네. 그 밑은 뭐냐면 진흙. 물의 세계예요. 아, 네, 물의 세계. 네, 물의 세계. 뭐 진흙 그 좀 물이 있으니까. 네. 예, 바로 물의 신 용. 아, 이렇게 아, 나오는 아,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면 이제 천상. 신선들이 놀리는 산이에요. 아, 그리고 아, 이 위에 공항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선생님, 저기 저 사람 뭐 악기도 다루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럼요.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아. 여기 신선들이 다 조각되어 있어요. 맞아, 정말 맞아, 맞아. 대단해요. 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교해요. 정교합니다. 근데 이걸 만든 게 누구냐면 성왕의 아들 위덕왕. 아. 자, 위덕왕 하면 우리 앞에서 배웠죠? 태자. 맞아요. 네. 관산성 전투를 네. 주도했던 인물 아닙니까? 네,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관산성 전투를 자꾸 주도하다가 아버지 와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다 죽음을 당한 거잖아. 아빠가 나부르고 다 죽었어.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위덕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를 어떤 기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금동대학로를 만든 건데 자,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네. 이게 지금 금동 뭐라고 했죠? 대향로. 향로야. 향을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아닌데 근데 요즘은 다 꽂을 때가 되게 많은데? 아 그거 있잖아요. 인텐스라도 여기다 이렇게 꽂는 거 아니야? 알겠다 알겠다 조금 더 알겠어요. 어떻게 인텐스 이런 거 있잖아요. 향을 봉황 여기 입 있는 데를 아 여기 여기 이런 데 꽂는 거 아니야? 아 그거 꽂아 놓는다? 봉황 입에 이렇게 이렇게 네. 향을 쓰셔놓는다고 이게 이걸 올라온 비밀이 있습니다. 일단 구멍을 봤습니다. 아, 잘 보시면 구멍, 구멍이요? 자, 이러보세요. 구멍, 구멍,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난 자꾸 뭘 꼽는다 그래서 어디다 꼽나 했더니. 아, 여기 있네. 여기 가사하게도. 맞아요. 구멍이요. 구멍이 있는데. 아, 여기가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얘기네요. 그렇죠. 아, 거기 꼽는 게 아닌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걸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을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집어넣고. 어, 진짜 피워보게요? 아, 그럼요. 우와. 제가 향을 이렇게 피는 거예요. 대박. 몰랐어요, 이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그냥 겉으로만 보시니까 이거 대박.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진짜 이런 거 박물관에서 이거. 좀 이거 열어놔줘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요렇게 지금 이제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향이 지금 피기 시작했죠. 네네. 향 냄새도 확 나요. 향 나죠, 지금. 요런 상태에서 제가 한번 덮어볼게요. 나오죠. 나오면 요거를 요렇게. 아, 이게 방향도 딱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 덮어놓으면 와, 네. 약간 중간에 들어갔어요. 우와! 이야, 이거 아래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름답다, 우와. 진짜. 이거 앵글 이렇게 잡아. 우와! 네. 이 밑에도 봐야 돼, 밑에서. 밑에도 봐야 돼. 아. 봉황 위에서도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이거 보이실까? 향로. 약간 멍하니 이게 참 바라보게 되네. 뭔가 힐링이 되는 느낌이. 이게 금동 향로가 발견된 것이 바로 백제 왕들이 그 묻힌 바로 옆에 이 어떤 그 왕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만든 사찰에서 발견됐어요. 아마 사찰에서. 연기를 보면서 아마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치욕 이런 것들을 좀 대갑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동왕은 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